안녕, 송송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쉬운 꽃갈 모자를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. 이건 색종이로 접어서 이렇게 작은데 신문지나 엄청 큰 종이로 접으면 친구들이 이 꽃갈 모자를 쓸수 있을 거예요. 자, 한번 접어볼게요. 자, 색종이 한 장을. 자,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. 반을 접고 펼쳐서 이 선이 여기 중심에 오게 대문접게 해주세요. 이렇게 대문접기를 해줍니다. 자, 대문접기를 해서 요거를 뒤집어 주세요. 뒤집어서 이 선이 여기 오게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. 반을 접고, 자, 보세요. 여기 접은 부분, 여기는 떨어져 있는 부분. 이 부분을, 이 선을 여기 중심에 오게 이렇게 삼각형으로. 이렇게 접고, 이 선이 여기 오게. 자,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. 삼각형으로 예쁘게 접고, 이렇게 접었어요. 자, 이렇게 방향을 돌려줄게요. 자, 이 상태에서 이두 장을 한꺼번에 잡고, 여기 이렇게 일직선이 되게 이렇게 한번 접었다 펴주세요. 접었다 펴주세요. 자, 그리고 한 장을 잡고 이 선이 여기 오게 이렇게 접고, 그리고 한번더 이렇게 접어서 올려주세요. 자,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 선이 여기 접혀 있는 선 보이죠? 이 선에 오게 이렇게 접고, 그리고 이거를 한번더 이렇게 접어서 올려주면 돼요. 자,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벌려서 여기는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들어가게. 들어가게, 여기도 들어가고 나오게.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거를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넣고 빼고. 그러면 이렇게 꽃갈 모자가 완성됐어요. 쉽죠? 이렇게 한번 여러분도 만들어서 활용해 보세요.